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은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또 벌써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말 놀라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네네. 공포에 매수하라라는 주식의 명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 ETF를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네. 이것도 공포에 매수라는 심리이긴 한데 지금 옳은 매수인가요? 공포에 매수를 하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매수하실 필요는 있어요. 일단 러시아 ETF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셨을 때 분명히 본주와의 괴리율이 20에서 30% 정도까지는 이제 벌어져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매수를 했다는 것은 30% 고평가된 것을 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체만으로도 이제 투기적인 매수였고, 지금 전쟁이라는 굉장히 전무후무한 상황, 우리가 이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매수하시는 것은 공포에 산다라기보다는 뭐 투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와 투기를 잘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내 종목도 그냥 내가 어떠한 계획 없이 그냥 매수했냐, 언제 매수했냐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긴 그 처치 곤란한 종목들, 오현진 팀장님께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좀 바로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내 종목 답답하신 것도 한두 개씩은 갖고 계실 텐데요.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화 상담 023772-0291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의 실시간 채팅창도 댓글 열려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고민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 진행한 다음에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까지 이어가 볼 테고요. 문자 상담은 상담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문자 보내주시고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문자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종목에 대한 고민 정말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해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이유로 팬분들이 참 많기도 하지만 동영상 강의를 원해서 오늘 이 시간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동영상 강의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부하셔야 또 살아남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8강짜리 기초 강의 영상 알차게 준비해놨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네, 공부에 대한 열망 가득하신 분들 문자로 신청하세요. 샵 3772로 교육영상 주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영상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네, 오늘도 5분입니다. 5분 추첨해서 방송 말미에 당첨자 확인과 이제 영상까지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샵 3772로 교육영상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 어떠한 매수 방법을 선택하든지 투자로 성공한 분들의 그러한 리스트를 보면요.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이 오늘도 선물로 드립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상담 119 출발해 보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이번 주는 소폭이나마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일단 우크라 리스크에 대한 내성이 국내 시장에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 정도를 FOMC에서 인상할 것이다 라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약간이나마 이제 완화시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리스크가 완화된 것이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네, 우크라와 러시아의 교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뭐 원전 관련된 이슈 또 추가적으로 나왔었던 부분이고 금리 인상 이슈도 해소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은 크지만 방향성은 없는 증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서 좀 지루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뭐 소위 말하는 단타를 해서는 먹을 게 많은 장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루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가치 투자나 실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원자재발 인플레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죠. 뭐 국제 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뭐 아연이라든지 팔라듐, 알루미늄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물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금리 인상 리스크로 연결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국내 증시의 주요 이슈가 이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리스크, 그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감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이슈다라는 부분이고 이로써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도 좀 일정 부분 가져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결국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수급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이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수급 관련해서 체크할 지표로 그 주식 예탁금을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지금 주식 예탁금을 보면 60조 원대 초중반에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여건은 아직까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와야 시장이 간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방향성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에 집중하는지 이렇게 섹터와 종목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미시적인 전략을 짜셔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쉽지 않은 장이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관심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2월 18일 날 가져왔었던 네,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는 종목이 별로 없는데 네, 이 종목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RS 오토메이션은 로봇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모션 제어기의 수출이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성장주가 꺾이기 전에 움직였었던 게 로봇주이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에서 반등하면 로봇주가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추세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상승 추세입니다. 저점을 거의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상승 각도가 조금 더 가파르게 진행되는 모습이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15,500원 정도까지 상단까지는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RS 오토메이션 하락할 때 좀 다시 한번 관심 가지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상담 119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방송 이후에도 또 장중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드려요.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푹 쉬셨다가 평일 장중에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 종목 그리고 교육 관련된 정보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받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방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 전화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 샵 3772로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교육 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교육 영상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튜브와 그 문자 인사부터 나누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민님 방송 시작 전에 올려주신 것 같아요. 6시 58분에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님. 웃음 표시 보내주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조막손님 어서 오시고요. 네, 분리쩡님 어서 오시고요. 이현민님, 네, 웃개님 굉장히 화려하게 이모티콘까지 네,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시카 별별님 어서 오시고요. 굿펠라스인가요? 네, 오시고요. 네, 그리고 최님. 귀요 명석한 우등생 오현진 팀장 모델이 오려가려 인별 고은별 은별 앵커 짝짝짝 네 별표시와 손표시까지 감사합니다. 네 센조님도 어서 오시고요. 좋은 생각님 정경남님 네 유튜브에서도 상담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은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자로 온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육 영상 신청하시는 분들 많죠. 네 2097님 교육 영상 받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만 다섯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교육 영상 신청해 주시고요. 상담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네, 한 종목만 보내주셔야 추첨해서 드리니까요.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와 문자 인사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한 종목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부터 가볼게요. 문자 8640님입니다. 줌 인터넷 4,995원 16%, 네, 16%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셔서 네, 회복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줌 인터넷은 코로나 관련 주죠. 그죠? 그래서 원격 관련된 화상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면서 비대면 서비스 혹은 이제 비대면 업무라든지 이런 시장이 형성될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어마어마하죠. 국내에서도 20만 명을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만 저는 지금에 있어서 이런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건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정부가 오미크론 확진자가 몇십만 명이 나오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확진자 증가를 감수하고 경제의 빗장을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확진자가 30만 명, 5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언택트주가 관심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확진자가 늘어나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는 계속해서 강하죠. 그게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코로나 관련한 이슈에 의해서 그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못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은 감안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하시겠지만 너무 욕심을 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우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돌파가 2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수반된 돌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는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에 따른 이슈로 단기 반등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때요?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다음 주도 아마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수익보다는 탈출에 좀 더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000원까지만 드릴게요. 네, 매수가 부근에서의 탈출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빠져나올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을 장기 보유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의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5,000원에서 손실 없이 매도하고 리오프닝이나 뭐 반도체 좀 실적주로 옮겨가는 전략을 짜시면 조금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줌인터넷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잊지 말고 네,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자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20님 종목은 동국제강이네요. 철강주고요. 매수가 17,580원. 20%입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최근 가격과 거의 진배 없는 가격인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조금 물리셨다가 회복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네, 보유 관점입니다. 저는 원래 철강주는 그렇게 크게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철광석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전방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건설이라든지 해운, 자동차 이런 업종들의 회복이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한 것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철강사들의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크게 상향 조정되거나 하는 움직임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철강주는 좀 보수적으로 봤지만 최근에는 낙폭이 워낙 좀 크기는 했죠. 그러니까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빠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빠지다가 이제 돌리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부딪혔었던 가격대를 돌려내고 반등을 시도하는 초입이에요. 이건 기술적으로도 홀딩하고 추가 상승을 노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시황에서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지금 우크라와 러시아와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어요. 철광석 가격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됐을 때 철강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도 있습니다. 뭐 후판이라든지 이제 차체라든지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의 가격 인상도 진행됐거나 앞으로 진행이 되는 수순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하시고 조금 더 추가 수익을 누리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동국제강은 대형주입니다. 네, 대형주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은 받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너무 크게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해드리고 싶은 목표가는 19,000원입니다. 종가 기준이 됐던 장중이 됐던 19,000원 정도까지만 한번 노려보시면 이 구간을 한두 번 정도 터치는 할 것 같아요. 뚫고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19,000원을 넘어서려면 시장이 받쳐줘야 되는데 시장이 아직은 받쳐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000원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가 높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소폭 차익을 내고 나오자 그 이후에 종목을 교체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동국제강 상담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당첨 확인 문자 꼭 하나 보내주세요. 자,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간 이외에 또 장중에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에게 도움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네,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주말에 쉬셨다가 또 평일 장중에 많은 도움 또 받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진행해 봤으니까 이제 전화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돼 있는지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TV 켜놓으셨나요? 예. 네, TV 소리는 지금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줄였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덕산 네오룩스 네, 4만원에 15%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4만원에 15%요? 예, 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어떤 점이 좋아 보이셔서 매수하셨나요? OLED, 그 소형 OLED, 거기에 뭐 좀, 당첨이 있다고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이 종목의 실적 한번 보셨나요? 예, 좀, 제가 뭐 아무 데만큼 봤습니다. 조금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그 대부분 부분들은 이제 체크를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OLED 재료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OLED는 유기발광 다이오드고요. 네, LCD보다 예. 화질도 뛰어나고 시야각도 좋고 뭐 블랙에 대한 구현력도 높고 엄청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비싸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기술 발전이 많이 되면서 OLED TV 가격도 많이 이제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는 OLED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TV뿐만 아니죠. 노트북이
PC라든지 뭐 태블릿에서도 OLED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에도 OLED 패널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폰 OLED 패널 침투율이 30%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이게 50%까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OLED가 쓰이는 분야가 다양해진다라고 봤을 때 당연히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아까 이제 실적 체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꾸준하게 우상향합니다. 매출과 영업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매력이 있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질 때 저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매수는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이제 목표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겨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매물 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고 또 덕산 네오룩스가 그렇게까지 작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가지 않는다면 올라갈 때 계속 매물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만 보면 이건 5만 원 이상까지는 분명히 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시장을 감안해서 제가 목표가는 45,000원까지만 잡았습니다. 네, 45,000원이요. 네, 그 가격에서 매도를 하시면 아마 4만 원 초반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수하셨던 대로 4만 원 초반에서 재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끌고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시장이 이럴 때 굳이 너무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뭐 매물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약간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종목이지만 제가 목표가는 45,000원까지만 드리니까 45,000원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미련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4만 원 초반에서 재매수하시는 전략도 가능하니까 네, 조금 더 유연한 전략으로 목표가 45,000원까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에 사면은 장기적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번에는 이제 41,000원 정도 조정 올 때 다시 사면 되시고요. 예, 네, 그 이후에 또 끌고 가시는 전략 짜셔도 괜찮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죠. 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예, 안 끊고 있습니다. 네네. 또 덕산 네오룩스 상담 드렸고요. 또 상담 되었으니까 선물 드려야겠죠. 은별 씨 불러볼게요. 예, 예.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다 해소하셨어요? 예예. 매수 매도 잘 하셔서 수익 실현 극대화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을 힘차게 돌려봤습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었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로 네, 연락을 드릴 텐데, 네, 전화 2주 안에 드릴 예정이에요. 예. 네, 꼭 전문가 유료 상품 잘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1대1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알찬 금요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전화상담 지금처럼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는 시간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그냥 전화상담 너무 속 시원한 해답 들었다고 그냥 끊으시면 안 되고 저랑 연결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문자 상담도 상담 당첨되신 분들 중 확인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한 달 내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선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동영상 강의도 받아가셔야겠죠. 오늘도 역시나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동영상 강의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공부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가득 담아서 보내주실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 방송 끝나기 직전에 무려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신청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현진 팀장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받아봤으니까요. 다시 문자 상담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볼게요. 6111님입니다. 인터파크 6,160원, 50%. 아, 많이 사셨네요. 너무 걱정됩니다. 이번 오를 때 매도했어야 했나 봅니다.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그죠? 일단 이번에 오를 때 매도하셨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일단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고 여행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모멘텀은 이제 매각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값이 뭐 적지 않다라고 하면서 뭐 이슈가 불고 주가도 이제 변동성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매각 관련된 이슈는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소멸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실적 흑자 전환이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짝반짝 등했고, 또 자회사로 볼 수 있는 아이마켓 코리아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목받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터파크가 나올 만한 모멘텀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있을까? 네, 라는 의문은 있어요. 일단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일부 오픈마켓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이제 인터파크에 접속을 해서 뭐 물건을 사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크게 이제 점유율을 높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도 수혜를 받는 그런 업체들은 크게 이제 수혜를 받는데,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소외됩니다. SK텔레콤은 뭐 11번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아요. 인터파크 역시도 당장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지금 위치에서 뭐 주가가 급락하냐, 뭐 그것도 아니고요. 현재 위치에서 조금 모멘텀 없이 뭐 지루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이 크셔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다행인 부분은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매수가가 6,160원이시니까요. 6,160원이면 네, 요 정도, 그죠? 한 번만 양봉 나오면 네, 탈출은 가능하신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보유를 그냥 그대로 하셨다가 매수가 정도 오면 네, 매도를 하세요.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뭐 다 다음 주, 요 정도에는 매수가를 건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래 보유한다고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기대할 요인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 보이니까 굳이 오래 보유하지는 마세요. 비중이 높으시니까 좀 불안하실 수 있어서 매수가 회복되면 매도하고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잊지 말고 당첨 확인 문자 꼭 보내주세요. 자, 다음 문자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9585님,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 예전에 많이 핫했던 종목이죠. 비중 12%, 5,274원. 단가를 보니까 약간 분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분할 매수를 하셨는데도 단가가 높아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추매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이따가 언급을 드리고요. 지금 버킷 스튜디오는 무슨 관련주로 엮여있죠?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타버스 관련주가 움직여야 네, 종목이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순환매장이잖아요. 이게 종목 순환매도 되고 섹터 순환매도 되는데, 지금은 그 순환매가 섹터 순환매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가 움직여야 해당 종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주와의 연동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결국은 메타버스 지수가 올라가야 버킷 스튜디오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메타버스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이게 타이거 지수인데,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그 상장, 그리고 한참 이제 메타버스 투자 열풍이 불었었던 시기가 작년 말입니다. 그죠? 작년 말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때문에 툭 꺾이고 우크라 리스크 때문에 툭 꺾였어요. 그래서 악재가 거의 다 반영이 됐고, 최근에 보시면 어때요? 완만하지만 올라갑니다. 어쨌든 게임주와 메타버스가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도 하는데, 게임주도 최근 들어서 살짝 올라가려는 모습이에요. 뭐 빠른 반등을 이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바닥은 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하실 거면 진작에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지금 매도하기엔 제 생각에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메타버스 육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싸이월드 앱이 나옵니다. 이번에 싸이월드가 메타버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NFT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메타버스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버킷 스튜디오도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킷 스튜디오도 보면 메타버스 ETF랑도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죠.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다가 지금은 반등은 아니에요. 반등은 아닌데 저점을 더 낮추지는 않아요. 최근에 찍었던 저점이 3,380원인데 여기를 깨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하시는 관점이고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추매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12% 비중이시니까 추매를 할 수 있는 가격은 제가 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원 이하로 주가가 오면 매수하신 만큼 추매 한번 해보세요. 그럼 비중이 24%가 되겠죠. 네, 24%까지 비중을 확대하시고요. 목표가는 4,500원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아마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는 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단가가 너무 높으셔서 수익까지 노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추매를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3,500원 이하에서 보유하신 만큼 추매하시고 매도는 4,500원입니다. 일단 빠져나오셨다가 나중에 타이밍을 다시 잡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지금은 매도할 수는 없어요. 네, 보유하시고 추매 타이밍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문자로 샵 3772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잊지 말고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제한적인 분들께만 상담을 또 드리고 있어서 아쉬우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소외 없이 또 도움받을 수 있는 창구 제가 마련해놓고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옵니다. 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종목, 그리고 업황 관련된 이슈들, 교육 관련된 자료들도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육 영상이죠. 네, 8강짜리 기초 강의 영상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놨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영상 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5분 추첨해서 8강짜리 기초 강의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교육 영상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전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연결되셨는지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저기 워닝 머트리얼즈요. 이거를 제가 36,0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비중은 한 30% 정도 돼요. 아, 비중 30%? 네네네. 네네. 워닝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서 뭐 지금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목표가만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따가 제가 목표가 드리는 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워닝 머트리얼즈는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생산 업체인데 이 특수가스라는 게 뭐 메모리라든지 뭐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LED나 뭐 LCD 생산 과정에도 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IT 공정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업황과 당연히 밀접하죠.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나쁜 의견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 반도체는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고 올해도 고성장은 이어간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웬만하면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크라 사태 때문에 특수가스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살짝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석유화학 생산설비와 제철소 등의 가동이 하락하면서 일부 특수가스가 조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아까 제가 철강주 얘기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특수가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표 특수가스 업체인 후성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드리는 뭐 워닝 머트리얼스 네, 이런 종목에는 수급이 들어올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네, 매출과 영업이 계속해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실적 기준으로 봐도 PER이 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PER이 9배 정도 되는 기업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보유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제가 목표가는 네, 높게 잡진 않았습니다. 제가 목표가는 38,000원까지만 잡았어요. 네, 38,000원은 최근 있었던 이제 고점과 맞닿아 있는 가격인데 역시 이유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입니다.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일단 유리할 것 같아요. 38,000원에서 매도하시면 약수익권은 되시니까 그 가격 구간에서 매도하시고요. 손절가는 뭐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제가 33,000원을 기술적으로 잡기는 했어요. 근데 깨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물량 보유하시면서 38,000원 네, 매도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워닝 머티리얼즈 뭐 좋은 종목 사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연결되었으니까 네, 선물 드려야겠죠.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고민은 덜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오늘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주말 동안 푹 쉴 수 있게 기원할게요. 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아자, 아자! 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돌림판 돌려볼게요.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 우리 시청자님 수익 실현을 기원하면서 힘찬 구호를 외쳐봤는데 왜, 뭐해 오늘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 드릴 텐데 2주 안에 전화 연락 가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잘 활용하셔서 네. 수익 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님 역시나 전문가 유료 상품이 당첨됐습니다. 저희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119인데요. 오늘 이 시간 오현진 팀장님과 진행되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상담이 너무나도 궁금하신 분들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샵 3772번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팀장님과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긴 하지만요.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도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5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일주일 중에 금요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동영상 강의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죠.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문자와 전화 상담 한번 받아봤고요. 이제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고민들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입니다. 네, 가인님 올려주셨고요. 종목은 현대 엘리페이. 매수가는 4만 500원 20%입니다. 꼭 봐주세요. 멋진 팀장님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종목을 잘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명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뭐 장비 제조업이라든지 설비 보수업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설비 투자 동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계 설비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계 설비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각 기업의 설비 투자들, 각국의 설비 투자들 확대되면서 현대 엘리베이의 전망도 꾸준하게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EPS 기준으로 해서 PER 20배 정도 나오는 기업이라서 뭐 아주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고점 대비 낙폭이 컸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재반등은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보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아까 봤던 차트랑 조금 비슷하죠. 네,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내려오다가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겨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겨내려면 4만 1,000원 이상까지는 주가가 올라와야 벗겨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4만 1,000원이 저항대라는 겁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매수하신 단가네요. 그죠? 네, 매수하신 단가가 4만 500원이니까 매수하신 단가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1,000원까지는 충분히 오고 여기를 상향 돌파하면 좀 보유하셔도 되는데 지금 시장을 감안해서 네, 4만 1,00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입니다. 요거는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손실 없이 나온다. 수수료 정도 건지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유하시면 네, 충분히 빠져나오시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저항대가 4만 1천 원에 있기 때문에 4만 1천 원으로 말씀드리니까요.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이병진님, 네, 종목은 동화약품입니다. 동화약품 10% 13,550원 반등하고 흐를지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화약품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제약사고 또 실적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주보다는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동화약품이 움직일 만한 가장 큰 이슈는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예요. 지금 임상 이상 관련된 이슈가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로는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오미크론까지 확산이 됐고 오미크론 이후에 또 변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는 어쨌든 필요해요. 그래서 백신도 필요하고 진단키트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를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다라는 치료제라는 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임상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치료제 출시와 별개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은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이 종목이 고점에 있거나 이러면 부담이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이 아니에요. 한참 이제 수급이 활발했던 그 시기도 깼고 네, 이전에 있었던 지지대도 깼어요. 그래서 하방에 한 템포 더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20일 이평선 위로 살짝 올려세운 가격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 보유 비중이시니까 뭐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리 없이 보유해 주시고 목표가는 14,500원 기술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올 수도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순환매에 들어오니까 한번 수급 들어오면 장대양봉도 뽑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시고요. 14,500원 네, 수익 실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한 분만 더 볼게요. 토마스님입니다. 토마스님. 종목명은 특수건설입니다. 특수건설. 예전에 그 4대강 테마주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종목인데 매수가는 11,000원이고요. 비중 16%. 대선 이후 반등할까요? 궁금합니다. 네, 라고 해주셨는데 그죠. 네, 대선에 대한 모멘텀은 있습니다. 자,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이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페인트라든지 건자재, 인테리어 이런 종목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이 강해요. 그렇다는 것은 단기적인 이슈에 굉장히 이제 휘둘림이 강해요. 예전에 제가 반도체주 말할 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 제주 반도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건설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대선 관련된 모멘텀도 발휘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가 끝나면 거의 모멘텀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인물 테마주나 이런 경우. 하지만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끝나도 그 방향성을 유지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건설주는 지금 웬만해서는 보유 의견이고 특수건설 역시도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제가 12,000원까지 제시해드릴게요. 여기가 매물이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고 여기 돌파하면 13,500원도 가능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12,000원.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대선 끝나고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보유하시고 한 7-8%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빠르게 달려왔네요. 네, 항상 이 시간은 아쉽죠. 네,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은 장중에 함께하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된 링크 뜹니다. 링크 누르시면 함께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안 되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샵 3771로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링크 드릴게요. 누르고 참여 가능하고요. 장중에 많은 도움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에 도움 못 받으신 분들, 아쉬우신 분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또 관심주와 전략 또 설명 드려야겠죠? 저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요즘에 이제 제가 드리는 전략은 시장 전략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우하향을 계속해서 저점을 깨거나 아니면 우상향을 계속 보이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 관련된 전략이 나오는데 지금은 변동성은 크지만 방향성은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보고 전략을 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너무 큰 대형주,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연동성이 높은 대형주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좁혀서 섹터와 종목별로 전략을 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도 개별주에 좀 집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제가 개별주인 3표 시멘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멘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정책 테마, 건설주 말씀드릴 때 언급드렸지만 결국은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주택 공급 확대는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전 정부에서 이제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만큼 부족한 공급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든 하려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건설주라든지 시멘트 관련된 건자재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결국은 국내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또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 개선 기대감도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상이 전망이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뭐 지금 원자재 치고 안 올라간 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우크라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상향을 보일 것 같으니까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 대비해서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 거래량이 빵 터졌던 올해 초 이후에 거래량 없이 밀린 다음에 재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장 같은 경우에 수급이 또 급격하게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단타치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매수가는 4,750원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이 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정이 좀 와서 4,750원 이하로 네,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좀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5,300원입니다. 개별주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잡았으니까 네, 5,300원 목표가 설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가격 4,400원 넉넉하게 여유 있게 네, 잡았으니까요. 네, 3표 시멘트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략 시간인데 역시 이제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출주와 내수주의 균형이라는 쪽에서 저는 힌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내수주와 수출주의 가격 격차가 좀 확대가 됐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격 격차라는 것은 실질적인 주가에 대한 가격 격차도 있기는 하지만 실적 대비 격차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요. 수출주의 시가총액이 내수주의 시가총액보다 많이 커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수출주는 약간 고평가 리스크가, 내수주는 약간 저평가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평가는 긍정적인 의미의 재평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수주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수출주가 조금 밀리고 내수주가 반등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 관련된 움직임이 다음 주에도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수주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또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되면 또 본격적인 부양책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그래도 견고하게 버텨주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 만큼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도 또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소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역시도 내수주에는 웃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통주 중에서는 뭐 이마트나 롯데쇼핑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기술적 부담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또 내수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또 보고 싶으신 분들, 또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푹 쉬었다가 평일 장중에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 종목 그리고 교육 관련된 자료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기관 외국인에 지지 않는
성공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마무리는 은별 씨께서 해주시겠죠?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이번 주 마지막까지 종목상담 119를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당첨자분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의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영상 강의 볼 수 있는 방법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기관과 외국인에 지지 않는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는요, 원래 7시, 이렇게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왔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1시간 늦은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나 뵙기 위해 생방송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7시에 저랑 전문가님 안 나온다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저녁 8시입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 저녁 8시에 웃으면서 만나 뵙길 바라겠고요. 주말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